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미국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사람들도 인기 있고 한국 분들한테도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 한 군데를 둘러보면서 목요일 오전 시간인데 불구하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말의 모습인 주차장의 모습과 같은 주차할 데가 없고 쇼핑 카트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쇼핑 카트를 가지고 와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상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일부 계산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목요일 오전이라고 보기에는 사뭇 다른 주말과 같은 분위기의 모습입니다. 물론 얼굴들의 모습은 찬찬하게 아직은 뭐 긴장감이 있는 모습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물티슈와 일회용 클리너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 코너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전멸이죠. 2층과 3층에 보통 재고를 쌓아놓고 있고 앞에 길가에도 이런 통로 쪽에도 물을 항상 비치해 두고 있었던 모습인데 한 가정당 리밋을 두 개로 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휴대를 하기 위한 물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들 구입을 했다는 소리죠.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탄산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보시면 저렇게 통로 쪽에도 물이 비치가 되어 있고 판매가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허탈해하는 쇼핑객들도 보이고 있고요. 네. 현재 전화를 해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전화를 하시는 옆에 노인분도 계셨습니다. 화장실 휴지하고 페이퍼 타월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의 사재기에 제일 크고 제일 먼저 하는 품목은 물과 화장지 그리고 물티슈, 페이퍼 타월, 오렌지 주스 그게 캔 음료, 캔 종류가 제일 먼저죠. 자, 고기 섹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먼저 돼지고기 판매대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의 돼지고기 판매대에는 닭고기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닭고기 남아있는 것도 곧 소진이 돼서 완판이 될 판입니다. 예, 현재 남아있는 닭고기의 일부 모습이고요. 간고기가 좀 일부 남아있죠. 자, 양쪽 중에서 반대편의 돼지고기 판매대의 모습입니다. 현재 냉장용품으로 되어 있는 등갈비가 일부 남아있고요. 자, 이쪽에 일부 돼지 목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쵸? 목요일 오전에는 상품을 다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공급도 잘 안 된다는 소리고 지금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겠죠. 네, 황당하죠. 네, 저도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뭐 살 게 없었습니다. 이쪽에는 전문적인 닭고기 판매 그리고 일반적인 냉장용품들 각종 부위별로 판매가 되고 있는 코너입니다. 원래 고기 판매대에는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고기가 없고 파스타, 냉동 파스타 용품들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유럽 사람들은 저 제품마저도 나중에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이루어지겠죠. 생선 코너 섹션에만 일부 생선들로 차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마스크,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볼 수가 없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카트 보시면 어떤 용품을 사는지 잘 보십시오. 참치, 콩류의 캔 용품들로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죠. 네. 동양인이 아닌데도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으면서 N94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쇼핑객들의 모습이고요. 냉동 코너를 한번 볼까요? 네, 비타민C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가 완전히 동이 났습니다. 네, 보통 때에도 저쪽 오렌지 주스는 섹션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코너인데 불구하고 오렌지 주스가 전혀 없습니다. 저 물건도 지금 11시 목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1일 목요일 오전의 모습입니다. 뉴저지의 모습이고요. 뉴욕은 더하다고 합니다. 자, 스팸과 참치 등이 판매되고 있는 코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 이상이 이미 판매가 되어 있었고요. 캔 음료는 이쪽은 쌀 판매도 코너입니다. 한 가정당 리밋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한국 사람들의 쌀은 아니지라도 유럽 사람들도 쌀을 먹거나 남미 동양인들도 쌀을 먹죠. 예, 그분들이 먹는 쌀이 아예 동이 없었습니다. 자, 일본 라면이 전멸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라면보다 일본 라면에 익숙해져 있는 미국인들한테 일본 라면은 전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예, 비상식량의 대비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코스코에는 안성탕면이 새로 신제품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탕면도 라면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안성탕면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 코너에는 스파게티와 파스타 용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결국 소진이 다 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인들도 하나둘씩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